한입에 쏙! 먹는 것은 물론 보관도 편리한 미니 채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미니 채소 수확이 가능하다. 작다고 얕보면 큰 오산. 크기는 줄이고 영양과 맛은 두 배로. 작을수록 든다는 미니 채소에 대해 알아보자. 경기도 평택시의 한 농가. 평범한 과수원과는 사뭇 다른 이곳에 특별한 미니 농산물이 있다. 아니 근데 이거 체리 아니에요? 체리? 가을도 아닌데 나뭇가지마다 탐스럽게 매달린 새빨간 열매들. 그 정체가 궁금해지는데. 안녕하세요. 이거 혹시 체리 맞아요? 체리? 맞죠. 국산 체리.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도 국산 체리가 있어요? 그럼요. 한번 먹어봐. 새콤하고 달콤하고 진짜 체리 맞네요. 수입 체리는 잊어라. 이제는 우리 땅에서 자란 신선한 국산 체리가 대세. 상큼함 가득 국산 체리의 매력에 푹 빠진 정아 MC. 바빠 죽겠는데 빨리 체리나 따세요. 체리요? 어떻게 따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름은 나와요. 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는 체리. 고운 자태만큼 재배 방법도 특별하다. 줄기 끝에 있는 꽃눈이 다치지 않게 위로 올렸다는 것이 포인트. 그래야 내년에도 열매가 잘 맺힌다고. 국산 체리는 6월이 제철로 올해 갓 수확한 싱싱한 체리. 지금이 아니면 맛볼 수 없다. 사실 이 체리를 먹어만 봤지 이 체리가 또 어떤 과일인가요? 체리는 이 핵과류라고 그래요. 이 핵과류는 열매 안에 씨가 딱딱한 씨가 하나가 있는 게 핵과류예요. 상큼한 과즙과 부드러운 과육으로 꽉 찬 핵과류. 체리의 경우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 큰 도움이 된다. 체리가 습한 것도 싫어하고 물이 없어도 안 돼요. 그리고 추워도 안 되고 바닷가 근처는 날씨가 좀 따뜻하잖아요. 네. 겨울이어도. 그래서 그 주위로는 재배가 가능한 지역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재배 조건이 까다로운 체리. 일조량은 풍부하지만 강수량이 적어야만 한다는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바닷가와 가까운 분지 지역에서만 생산 가능하다. 이렇게 지리적 여건을 이용해 최근엔 수입 블루베리도 국내 생산이 가능. 또한 국내 환경에 맞게 우수한 종자를 개발해 종류도 다양해지고 생산량도 급증했다. 무엇보다 국내 체리의 가장 큰 장점은 품질. 갓 수확한 국산 체리의 당도는 무려 20브릭스. 한 20브릭스 정도 나오네요. 아, 그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많이 높은 편이죠. 단맛으로 둘째라면 서러운 자두와 사과랑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 체리 맛 좀 볼게요. 아유, 맛있겠네. 맛있겠다. 무더운 날씨, 잃었던 입맛을 살리는 데는 상큼한 체리가 제격. 역시 제철 과일보다 좋은 보약은 따로 없다. 새콤하고 달콤하고 과즙이 너무 많아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당일 수확한 체리는 당일 소진한다는 체리 농가. 국산 체리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요즘에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주문량도 크게 늘었다. 50에서 60%는 체험으로 나가고요. 네. 나머지 한 40%는 일단 마트나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죠. 미니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대형마트에도 변화가 생겼다. 1인 가구나 핵가족이 증가하면서 최근 신설된 미니 농산물 코너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 미니 채소가 영양분도 많고 해서 자주 찾습니다. 일단 양이 좋은 것 같아요. 버릴 것도 없고 쓰레기도 안 나고. 오이, 호박 등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미니 농산물의 종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 그야말로 지금은 미니 전성시대이다. 1인 가구를 타겟으로 한 상품들은 뭐 미니 오이나 망고 수박 그리고 애플 수박 등이 있습니다. 뭐 해당 상품들은 국내에서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또 이 미니 오이나 망고 수박 같은 경우는 현재 고객님들도 많이 찾고 계시는 추세입니다. 실제 미니 농산물의 판매량도 증가하는 상황. 그렇다면 미니 농산물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농업기술. 과학적인 재배와 수확 과정을 거치면서 안전한 먹거리로 인정받았기 때문인데. 엄격한 공정 과정을 거쳐 채소를 생산한다는 경기도의 한 채소 재배 현장.
이곳엔 어떤 이색 미니 채소가 기다리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네, 여서가 반가워요. 아니, 저희가 지금 미니 채소를 찾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미니 채소가 안 보여요. 그래요? 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각양각색의 새싹 채소와 어린잎 채소로 가득한 내부. 그런데 특별한 외관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채소가 따로 있었으니 그 정체는 바로 미니 빨간 무. 귀엽다. 이거 좀 보세요. 무가 이렇게 작아요. 아, 귀여워. 놀라기엔 아직 이르다. 과학기술을 접목한 미니 채소 재배 현장은 지금부터가 진짜. 진짜 여기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잠깐만. 네. 아, 지금 여기서부터 네. 복장을 갖춰야 돼. 채소를 재배하는데 복장을 갖춰야 한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청결은 필수. 짜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채소가 자라는 곳이 너무 어두운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컴컴하네요. 이렇게 어두운 데서는 고유 색깔 내기 위해서. 빛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채소의 색. 아까 봤던 빨간 무순의 경우 빛을 받지 않으면 본연의 색인 붉은빛을 띠게 된다. 반면 같은 빨간 무순이더라도 빛을 받으면 광합성 효과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록색 무순이 탄생하는 것인데 빛 조절만으로도 다양한 색으로 재배 가능한 미니 새싹 채소. 재배 면적에 맞춰 채소를 심는 간격이 중요. 수확 시기에 따라 채소의 크기도 조절 가능하다. 여긴 지금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식물공장이라는 데입니다. 건물 안에서 완전 밀폐를 해서 반도체랑같이 밀폐를 해서 채소를 키우는 장소입니다. 종류에 따라 키우는 환경도 다양. 어린잎 채소의 경우 조명의 색이 맛과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데 완전 인공광 LED로만 재배를 하는데 멀티그린 원이라는 작물인데 여기 작물에 맞는 광 조건을 저희가 구현을 한 거고요. 이 작물은 과질입니다. 과질에 맞는 광 조건을 저희가 구현을 한 겁니다. 습도부터 온도, 풍속까지 자연 환경을 그대로 구현한 무인 시스템을 운영. 미니 채소의 경우 철저한 관리가 필수다. 온도 같은 경우는 20도에서 23도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습도는 70% 이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면적에서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는 미니 채소. 수확 시기도 일반 채소보다 빨라 최근 농가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렇다면 미니 채소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소 없이 못 산다는 채소 소믈리에 박희란 주부. 방금 베란다 텃밭 포스팅 중이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네네. 베란다에 텃밭이 있다? 주부를 따라 베란다로 이동한 제작진. 여기가 저희 집 텃밭입니다. 진짜 텃밭이 있다. 작은 공간이지만 밀싹, 방울토마토 등 다양한 미니 채소가 가득. 취미로 시작했지만 채소의 매력에 푹 빠져 이젠 수확의 기쁨까지 누린다고. 밀싹같이 또 요즘 많이 드시는 새싹 채소 그리고 블루베리나 방울토처럼 오래 두고 키우실 수 있는 그런 열매 채소 이런 것들 키우고 있는 채소밭입니다. 필요한 채소가 있다면 마트에 갈 번거로움 없이 베란다에서 바로 수확이 가능. 집에서 직접 키운 유기농 채소. 농약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베란다 텃밭만의 매력이다. 직접 키운 거기 때문에 그냥 묻어있는 흙만 씻어주는 정도로 씻으시면 되세요. 오늘의 요리는 집에서 만드는 건강 샐러드. 일반 채소와 달리 미니 채소를 사용하면 더 좋은 이유가 있다는데 이런 미니 채소들은 작지만 영양가는 모두 다 함유하고 있어서 적은 양을 먹어도 영양분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손이 많이 가지 않은 미니 채소. 칼질이 서툴러도 누구나 쉽게 샐러드는 물론 간편하게 주스까지 만들 수 있다. 단 10분 만에 완성된 미니 채소를 이용한 한 끼 식단. 여성들의 영양 만점,
다이어트식으로 안성맞춤. 영양도 챙기고 또 맛도 좋고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 만점, 맛도 만점. 이제 먹거리도 미니가 대세. 무엇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국산 미니 농산물로 가족 건강 챙기시는 건 어떨까요?